나이스. 여기도 누가 있었죠? 아니야? 오케이. 아. 제발. 어, 다행이다. 하! 한 사람 더 있어? 나이스. 누가 한 명 더. 나이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린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무모한 위태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이 무기를 엄청 쉽게 얻을 수 있어요. 다만 PVP, 갬빗 아니면 공격전 이 등급을 그냥 16등급을 필요할 뿐입니다.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무기를 얻을 수 있어요. 한번 속성 확인해 봅시다. 풀초크, 돌격탄창. 돌격탄창은 참 좋아요. 왜냐면 분당 발사수 5점 높여요. 참 좋은 탄창입니다. 영순 작은 움직임, 흔들림이 없는 손, 무례한, 그리고 스냅샷 조준경도 있어요. 그리고 이 기본 속성 3개 중 선택할 수 있어요. 제 생각으로는 선무대의 설욕이 제일 좋아요. 이 무기를 결정타를 기록하면 소량 생명을 얻습니다. PVP에서 참 좋아요. 다른 것은 그냥 전투 중인 않을 때 제자전 속도가 증가합니다. 아니면 이거는 갬빗 속성이에요. 이 무기로 침입자에게 피해를 주면 아군이 보일 수 있게 표시를 남깁니다. 네, 이 종 선봉대의 설리고 제일 쓸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 조합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연속 작은 움직임 그리고 무례한. 그런데도 여러분 아마 다른 무기 하나 있을 거예요. 그 샷건 있으면 여러분 이 무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거는 딱 황무지 빠랑자 M5입니다. 이거 보세요. 한번 비교해 봅시다. 네, 사거리 그리고 안정성 좀 더 높고, 그리고 황무지 빠랑자 M5는 초탄 사격이 있을 수 있어요. 한번 자세히 봅시다. 이거는 딱 똑같아요. 풀초크, 돌격탄창, 조작성 걸작까지 똑같아요. 그냥 아주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문제는 이 버전 얻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딱 이 버전 없으면 그 무모한 웨트롬이 쓰는 것이 뭐 좋긴 하죠. 특히 여러분 무슨 펀치 능력 많이 쓰는 그런 세팅이 있으면 그 무모한 웨트롬에 무례한이 있어서 뭐 이거는 좀 더 쓸 때가 좋아요. 그리고 서로 다른 점도 있어요. 황무지 빠랑자 M5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 조준점이 좀 더 좁아요. 그래서 정확도가 좀 더 높아서 사거리도 어느 정도 더 높아질 거예요. 이는 많진 않아요. 하지만 이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. 여러분 댓글에 한번 알려주세요. 그 황무지 빠랑자 M5 이 버전이 있는지 없는지. 여러분 이거 그냥 이 버전 쓸 거지? 아니면 이거 파밍하려고 갈지 전 그거 한 참 궁금합니다. 안타깝게는 이 버전 제작할 순 없어요. 그래서 뭐 얻는 것이 좀 어려워요.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그 영번 활동의 영번의 도전 여기 드랍됩니다. 그래서 내가 뭐 파밍하기가 어려워요. 이 무모한 위트룸의 아쉬운 점은 다만 뭐 물리 프레임인 것 같아요. 특히 저에게는, 저는 이미 이 산탄총이 있어서 이것은 에너지 산탄총이었으면 더 좋겠어요. 에너지 산탄총이었으면 저는 이 무기는 그냥 무슨 물리 핸캐너로 아마 에이스 루나랑 같이 쓸 수 있었을 거예요. 그건 좀 아쉬워요. 그냥 물리 산탄총이 이미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이런 경량 프레임 에너지 산탄총 좀 있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도 산탄총 게임플레이 좀 보여드릴 거예요. 저는
이 무기의 아주 좋은 점은 여기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. 이 조종경이 너무 깔끔해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거는 그냥 어디에서 조준하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. 저 여러분! 그냥 다 거기 써 있는데 어이없어. 위험해요 여기. 나이스. 오 진짜. 저는 그 얘는 어디였습니다. 어디야지 뒤에 누가 있어? 나이스. 근데 저는 이런 영양 프레임 마음에 들어요. 특히 그냥 발사수가 빨라서 멀티킬 하기가 편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그런 고비력 프레임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. 전 원래 그냥 고비력 프레임보다 그런 발사수가 좀더 빠른 프레임 더 마음에 들어요. 이 조항 저는 감히 아쉽다. 위험해요. 여기 누가 올 거지 잘 모르겠지만. 나이스. 거기 누가 있을 거예요. 이거 먹어. 그리고 전진을 한번 여기 공격. 나이스. 아. 나이스. 여기도 누가 있었죠? 아니야? 오케이. 아. 제발. 다행이다. 하. 한 사람 더 있어? 나이스. 누가 한 명 더. 나이스. 잘했어. 조항 필요. 나이스. 오. 어디야? 러브샷. 나이스. 근데 전 이 샷건 마음에 들어요. 그 방모지 있어도 전 그냥 이 조준할 때 그 앞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나이스. 잘했어. 나이스. 잘했어. 여기 누가 있어? 이겼어. 나이스. 그럼 여러분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. 이 무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.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방모지 있어도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. 나이스. 네. 이거 없으면 이거 꼭 쓰세요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